김창규 제천시장이 송학면 화재 현장을 하루 반나절 만에 뒤늦게 방문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약초 공장을 연휴가 끝나고 방문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눈물을 신속히 보듬어야 할 제천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뒤늦게 방문해 행정적 연계 대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 송학면 화재 현장 뒤늦게 방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